광주 경실련이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의 시정을 평가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도시철도 2호선 6,500억 원 예산 확보,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 평 유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등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반면 성과에 대한 조급증, 과정과 절차보다 결과 우선, 소통 부족, 민의를 반영하기보다 행정 편의 추구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예산 확보,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등 뜻밖의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등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끌어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에 성과에 대한 조급증, 과정과 절차보다 결과를 우선하는 행위, 소통 부족, 민의를 반영하기보다 행정 편의를 추구했던 점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1년은 더 나은 광주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시간이었지만 기대와 실망의 교차, 추진력과 불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엇갈림의 시간이었다고 총평하면서 앞으로의 3년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